무거운 몸으로 혼자 힘겹게 사투 중인 40대 주부 이소진 씨. 최근 급격히 늘어난 체중과 피로감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걸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아프지? 힘들어. 대체 그녀의 건강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힘들어. 따가워. 이렇게 올 따라 건조해서 그런가? 이렇게 따갑지? 유독 가을이 되면 건조함 때문에 피부 질환이 더 심각해진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끔찍한 고통이 느껴지는 피부 편변과 두 다리를 뒤덮고 있는 염증과 수포들, 매일 살을 파고드는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에 다리가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지 자꾸 부어가지고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무집도 잡히고 이제 간지러워가지고 긁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 갔는데 그 염증도 많고 독소도 이제 많이 쌓여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독소로 인한 염증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아플 정도로 가려워요. 그리고 너무 가려워서 진짜 누가 내 다리 좀 떼갔으면 좋겠어요. 생명줄인 혈관까지 염증이 막고 있는 상태라 부기까지 심각합니다. 독소가 온몸에 이제 퍼져 있어서 그런가 이제 살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6개월 사이에 12kg 쪘어요. 허리 둘레는 무려 116cm로 초고도 비만 상태. 과거 날씬하고 활력이 넘쳤던 그녀의 기에 지금의 모습이 후회되고 원망스럽다는데요. 손 쓸 틈 없이 건강도 일상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피부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요. 가려. 게다가 최근에는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까지 생겼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을 순 없기에 아픔을 참고 버티고 있는데요. 머리야.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합병증의 문제가 전신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성지방도 높고 그 고지혈증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저기 당화혈색소가 높아서 그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하셨어요. 피부에서 시작된 독소와 염증이 혈관을 타고 퍼진 건데요. 무너져버린 전신 건강에 삶의 의욕마저 점점 잃어가는 소윤 씨입니다. 갑자기 막 하나하나씩 막 아프고 붓고 뭐 그러다 보니까 왜 나만 이럴까? 네, 그 좀 우울하고 네, 슬프네요. 누구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잘 있었냐? 며느리 건강 걱정에 집으로 찾아온 시어머니. 다리 너 좀 어떠냐? 맨날 똑같아요. 아이고 심하다. 응. 이쪽도. 평소에도 아픈 며느리를 대신해 장을 봐오곤 한다는데요. 건강만 되찾을 수 있다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손잡고 여행 다니고 네. 쇼핑 다니고 하자. 네, 감사해요, 어머니. 얼른 나서. 네.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점심 식사 메뉴는 무엇일까요? 그 염분이나 이제 자극적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런 걸 신경 쓰는 편이고요. 그 먹는 거에 따라서 피부나 뭐 이런 몸 상태가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제 신경 더 쓰고 그 살도 빼야 되고 이제 혈관 건강도 신경 써야 돼서 채소도 이제 많이 먹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피부와 혈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식습관부터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기름진 육류 대신 채소 위주로 영양까지 고루 갖추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한 소윤 씨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식사 준비 다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식사량도 줄이며 최선을 다해 식단을 관리한다는데요. 노력의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저염식으로도 먹고 이제 채소도 많이 먹긴 하는데 그 피부나 이제 건강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식단의 변화를 줘도 개선되지 않는 건강 상태.